동방동 신기방귀 신나라 랄랄랄라 요리요라 공룡슈퍼. 나 얼마큼 사랑해? 신통방통 이맘 내맘 계산기 신비정보래요. 어쩐지 왜 계산이 안 맞나 했네. 아빠 이거 마리랑 기통이랑 진짜 좋아하는 과자거든요. 아 하나만요? 아니 저기 신비야. 오 신발. 친구들이 그게 좋을까? 잠깐만. 근데 아까 누가 많이 보지? 신비야 정말 고마워. 신비 최고. 어때?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골라왔어. 보시지. 뭐야? 별로 안 고마운 거야? 아, 덥다. 어? 마리야, 이 부채 예쁘다. 정말? 그럼 신비나 가자. 그치. 나도 진짜 마음에 들어. 아무도 안 줄 거야. 그래. 우리 한 번 더 타자. 네, 엄마. 네, 알겠습니다. 나 엄마가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? 그래서? 그래서 지금 집에 간다고? 에이, 아니지. 신비 너랑 노는 게 더 좋아. 가봐야 할 것 같은데? 다른 것도 아니고 고기 사서 오셨대! 아싸! 나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. 우리 내일 또 놀 수 있잖아. 우리 간다! 안녕! 너무해. 어, 신비야, 아빠가 문자 보낸 거 못 봤어? 아빠가 너 운동 가서 하는 거 얼마나 기다려? 나 몰라, 몰라. 신비, 쟤가 왜 저러지? 엄마야.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친구가 맞긴 한 거야? 친구가 맞긴 한 거냐고. 용룡이 너. 나? 그래, 마리랑 기통이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어? 아, 그런 거라면 있지 있어. 신통방통 신기방기 신나라 열렬이야노 열려라 공룡슈퍼 신통방통 이맘 내맘 계산기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신비, 네 마음을 누르고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 버튼을 누르면 신비야, 나 지우개줘. 어, 맞아 줬대. 내가 생색 안 내고 마리한테 지우개 빌려줬다고. 마리는 네가 가방을 열고 가려는 거 잠궈줬잖아.
못 보던 머리핀이네. 그럼 저건? 내가 산 지 얼마 안 된 머리핀 마리한테 줬다고. 역시 너한테 단짝 친구야. 알아봐, 마리는 자기도 화장실 엄청 급한데 너한테 양보했다. 이런 일이 있었나? 마리가 해준 건 기억이 안 나지? 좋아, 이번에 뒤통이. 다쳤을 때 내가 병문안 가서 얼마나 잘해줬는데. 기통이도 너 손 다쳤을 때 가위질 대신 해줬거든. 난 기통이 좋아하는 과자도 엄청 많이 줬거든. 에이, 근심 썼다. 기통이는 하나 남은 치킨마저 너한테 양보했다. 나는 나만 잘해준 줄 알았는데. 봐봐 봐봐, 신비 네가 친구들을 좋아하는 만큼 친구들도 신비 널 좋아한다고. 그런 거였어? 어? 근데 아빠? 아빠가 생일 선물 많이 주셔서 엄청 좋았었는데. 근데 신비, 너는? 오늘 아빠 생일. 아빠 그게... 생일이요? 축하 축하. 내가 선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누나랑 아빠는 왜 안 드세요? 먼저 먹어. 아빠는 신비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. 아빠는 신비 네가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시고. 신비야, 아빠가 문자 보낸 거 못 받았어? 아빠가 얼마나... 몰라. 네가 친구한테 짜증나는 걸 아빠한테 풀었는데도 네 신발 밑창 떨어진 거 생각해서 새 신발도 사주셨다고. 아휴, 우리 신비 신발 밑창 다 떨어졌던데. 신발 하나 사줘야겠네. 난 그것도 모르고. 그니까 아빠를 위한 선물을 하고 싶다 이거지? 응. 일단 아빠한테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주는 거야. 또 아빠 운동화도 사주고 싶어. 그리고 아빠 배달하는데 힘드니까 멋진 자동차를 사주는 거지. 어때?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겠지? 그건 그런데. 돈은? 너 돈 있어? 돈? 그럼 어떡하지? 그래, 그거야. 아, 바로 그거야. 아휴, 우리 신비 기분 많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재밌게 놀고 있나 모르겠네. 뭐야? 신비가 이 다음에 크면 스테이크랑 운동화랑 자동차 다 사드릴게요. 아빠 사랑해요. 그리고 얘들아, 너희도 도와줘서 고마워. 역시 너희는 내 소중한 친구야. 우리 예쁜 딸 신비 너무 고마워. 마리 기둥이 너희도 고맙다. 아빠 사랑해요. 나도 사랑해.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. 조건 없이 하는 게 사랑이지. 이 용영이처럼 육천년을 살면 알랑가물랴.
방방 동신기 반기신 마라 랄라리 랄라 요리 요리